내가 대학을 K-POP과로 들어갔어. 경쟁률이 109대 1이었거든? 하얀마음이네.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던 합격 비결이 무엇일까? 그냥 웃었어. 끝날 때까지 계속 웃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참 밝구나 그래가지고 넣어줬어. 나 탈락.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? 라고 물어봤는데 효정이가 울었어. 아니야. 사실 내가 노래를 먼저 불렀거든?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. 가창은 아니구나. 근데 내가 뭔가 너스레를 떨었어. 너스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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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배째 하고 거기 들어두었어. 그래서 같은 내가 배째 예술대학교. 제가 이 학교에 붙으면 학교의 자랑이 될 텐데 저를 뽑으실 건가요? 그때는 내가 가수가 될지 몰랐었어. 아, 그래? 연습생도 아니었어. 우와. 그 당시에 K-POP과가 거의 없었거든? 내가 K-POP과 신설 1기야. 저는 나중에 K-POP 교수가 되고 싶어요. 오. 오. 아, 그런 약간 맥락이긴 해. 아린. 제가 K-POP과를 세우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진짜. 먼저 세워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. 정답! 진짜? 자네는 무슨 능력으로 K-POP과를 만들려고 했지? 집안이 좋은가? 아니 얘기를 하라고요? 내가 K-POP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네. 대학교에 K-POP과가 없는 거야. 대박. 이렇게 K-POP이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. 근데 내가 딱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K-POP과가 생겼대. 그래서 어라? 하고 지원을 했어. 근데 노래인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. 어떤 노래지? 뭔 노래 불렀어? 벤의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진 않지 않아. 둘, 셋, 넷.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진 않지만 우리 분위기도 봐줘. 이거 진짜 분위기가 이랬어. 분위기가 진짜 막 이런 싸한데 급질. 얘가 뭐 하는 애지? 이런 느낌이었어. 지문 시작이 딱 시작됐는데 나한테 근데 효정학생은 왜 K-POP과를 지원을 하셨어요? 이거 싸하게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K-POP과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먼저 만드셔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했더니 어? 뭐 내가 뭐 만들려고 했다고요? 효정학생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, 엄청 좋아진 거야. 교수님 만들려고 했다고? 다른 학교 알아보세요. 말이 나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너스레를 막 떨면서 버블팝을 나 버블팝 사실은 추면 안 돼. 노래 특기 학생은 아 진짜? 응. 근데 내가 저 춤도 끼깡하게 잘 춘다. 내가 내가 또 끼깡하게 춤을 잘 추니까 합쳐보겠다 그래가지고 버블팝을 그때 추고 붙었지. 이야 멋있다. 자 미안한데 승희야 승희가 리액션하면서 말을 또 많이 해. 어? 그럼 나한테 뽑는다. 오호라 요 녀석! 아 진짜로? 기가 막혀! 기가 막혀!